자, 제가 내드린 숙제 중에서 문장 카드 프리뷰 학습 녹음 과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요령을 알고 제출한 학생도 있던데요. 모르는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음에 익힌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으로도 구글 클래스룸을 쓸수 있고 컴퓨터로도 구글 클래스룸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과제 중에서 휴대폰으로 열어봤을 때 문장이라고 써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에서는 지금부터 얘기할 프리뷰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문장이라고 써 있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구글 로그인한 다음에 이 링크를 이렇게 아까 전처럼 클릭하고 들어와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암기 학습이나 문장의 암기 학습이나 리콜 학습 등은 폰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미리 폰으로 암기 리콜 학습 같은 것들을 한 다음에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프리뷰 학습을 해서 녹음 제출할 때는 컴퓨터로 이렇게 해당 카드를 열고 여기 있는 프리뷰를 누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그 다음에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녹음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될 거고,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 같은 장비나 마이크 같은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 프리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프리뷰를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뜨고, 그 다음에 Do animals enjoy music?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Do animals enjoy music?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읽기 과정은 아, 이런 게 있구나.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이렇게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마지막 문장까지 Mayb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and concerts for animals.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듣기입니다. 다음은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According to a study. 여기서 일시정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반복하는 횟수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 속도 2번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However, 자, 이렇게 animals don't enjoy. 끝까지 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섀도잉 과정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학습 설정할 수 있고요. 섀도잉 시작하겠습니다.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Do a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아, 이렇게 허용 누르주시고요. 좀더 louder 크게 하랍니다. Retry. Do animals enjoy music? Okay. Do animals enjoy music? Okay.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According to a study. According to a study.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According to a study. According to a study.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Okay. 자, However, head shadowing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녹음. 자, 녹음은 이제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바로 녹음합니다. 뭐 한글 문장을 보고 녹음을 시작합니다.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오케이.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맞는지.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영어 문장이 생각나지 않으면 힌트 버튼을 누릅니다.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오케이. 그리고 다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오케이, 다음 문장.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정답 확인하고 이렇게 끝까지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제출, 자신이 한 것들을 이렇게 안 했는 것들은 녹음에 숫자가 없습니다. 몇번 녹음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쭉 녹음을 하시고 최소한 한번 이상 녹음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Do animals enjoy music?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까지 해서 제출을 누르면 숙제가 완성됐고 이렇게 완성된 숙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완료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장 카드 클래스 카드에 있는 문장 카드 프리뷰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